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뭐냐, 나는 왜 그림을 잘 그릴까 입니다. 배선생은 왜 대체 그림을 잘 그릴까.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왜 그림이 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자극도 받고 발전적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의미에서 시작에 앞서서 저도 같이 미대를 준비했었던 입시생이었고요. 학생이었고 어린 초등학생 시절도 있었죠. 저 또한 그림을 항상 잘 그리지 않았고 잘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배선생은 어떻게 잘 그리게 되었냐? 저는 또래 애들보다는 항상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미술을 시작하고 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잘 고민 한번 해봤어. 왜 과연 그랬을까? 일단은 첫 번째는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좋아한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이 이야기는 좀 더 발전을 하면, 그리는 행위를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해보게 되겠죠. 너무 쉬운 얘기죠. 네.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 편의점에서. 그럼 그 과자를 자주 가서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으면 거기서만 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럼 자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그림을 다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내 그림의 장소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 행위 자체가 많이 그리게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운 게 전문화를 가지게 되고 나는 잘 그리게 되고.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젓가락질을 하지 못해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젓을 먹다가 이제 뭐 이유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숟가락 포크 들고서 좀 쉽게 퍼먹기도 하고 찔러 먹기도 하다가 젓가락이라는 고급 스킬을 배워서 뭔가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먹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젓가락질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죠. 어렵잖아요, 이 젓가락질이. 그래서 손 모양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콩집기 대회까지 해서 젓가락 뭐 자격증까지 주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뭐 물론 뭐 장난으로 하는 거겠지만, 어찌됐든 젓가락질은 어려운 거죠, 아이들한테는. 근데 그 젓가락질이 매일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린 매일 밥을 먹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질을 자주 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고, 이 젓가락질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는 맨날 하니까 익숙한 거죠. 재능충이라는 단어는 있긴 있어요. 타고난 천재들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건 너무 소수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모두 익숙해지고 자주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익숙해지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 유튜브에 뭐 다큐멘터리인가 보니까 붕어빵 장사하시는 컨텐츠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하면서 뭐 10일차, 20일차 이렇게 올리는데, 붕어빵을 처음에는 되게 못 만드세요. 본인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해. 막 너무 물렀고 뭐 잘 안 익었고 손이 너무 느려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1차 때쯤에는 딱 시작하면서 바로 붕어빵 막 산더미처럼 만나. 자기도 얘기해요. 이제는 좀 익숙해서 빨리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다 겪고 있는 지론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림이라는 것만 따로 떼어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익숙해지고 좋아해서 많이 그리게 되다 보면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변태처럼 이렇게 관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많이들 듣던 얘기죠. 내가 평소에 유리컵을 못 그려. 그럼 나는 이 둥글레차를 마시는 순간에는 한 번쯤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유리는 화이트만 찍찍 발라서 만드는 건지,
블랙이 많아서 찍찍 묘사를 하면 유리가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대체 왜 저곳에는 밝음이 생기고, 대체 내 손은 유리 건너편에서 저 모습이 왜 저렇게 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보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럼 그 잔 기억들이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순간에는 도움을 많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요거는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늘 해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림이라는 것만큼은 내가 내 또래에서는 가장 잘 그리고 싶었던 욕심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았냐면, 내가 이제 뭐 18살이다, 17살이다, 19살이다 그러면은 그 교실에 보조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 선생님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보조쌤들이 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많이 나봐야 뭐 한 살, 두 살? 그죠? 예. 아니 근데 왜 나보다 저렇게 그림을 잘 그려? 물론 잘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 많이 그렸으니까 나보다 잘 그렸겠지. 근데 그냥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를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불을 태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니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왜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왜 저 사람은 일을 해서 우리 그림들을 봐주고 있고 나는 저 사람한테 왜 배워야 되니까? 한 살 차인데. 그런 어떤 사실들이 나를 굉장히 자극을 했고 그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저 사람보다 잘 그리고 싶다, 잘 그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애들이랑 경쟁하려고도 안 했어. 그냥 미친 듯이 저 사람을 쫓았어요. 저 사람이 하는 붓질, 저 사람이 하는 어떤 관찰들, 그리고 저 사람이 쓰는 붓, 뭐 물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유심히 보죠. 스케치 뜰 때는 앉아서 하는지 서서 하는지. 예를 들자면, 예, 당연히 서서 하겠죠. 어찌됐든 그 사람들을 경쟁해서 내 심리를 자극했던 게 굉장히 저의 힘의 발원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움직이게 하죠, 사람을. 뭔가 목표가 있다라는 게. 근데 목표 없이 그냥 학원에 나와서 아, 난 4시간 동안 그림 그리다가 집에 갔어. 그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4시간 동안 내가 여기 나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예를 들었던 예시인데 어찌됐든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기술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머리카락이 자 저는 공부하는 게 책을 읽으면 공부가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기술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봤어요. 시험 범위까지 한 번에 읽었어. 근데 그게 꽤 오래 걸려서 제가 책을 잘 안 읽었거든요. 오래 걸려서 그걸 한번 읽고 나니까 난 공부 다 했다, 100점이다, 이거 100점 각이야, 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죠. 그건 안 한 거죠. 시험이 잘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한번 읽은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거를 한번 봤다는 거에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하고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미술학원에 나와서 4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 그림 그린 행위 자체가 나를 발전시킨 거야? 아니죠. 4시간을 앉아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까에 대한 발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보다 내가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처럼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내 그림에 대한 단점들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피드백도 받고. 내가 미술학원에 나온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십시오. 정시특강 하는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14시간, 나 정말 14시간 굉장했어, 뿌듯했어,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갑자기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14시간 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4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 또한 제가 늘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림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인물화를 했어. 근데 뭔가 막 눈이 안 닮았거나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쌤 망했어요, 망했어요, 봐주세요,
다시 그릴래요? 버릴래요? 안 그릴래요? 접을래요? 포기를 하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림을 딱 시작을 하면 이거는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든 완성이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넌 선생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겠지만 나는 학생 때도 그랬어. 어찌 됐든 나는 이거는 될 것 같아. 완성이 그리고 잘. 물론 항상 완성이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겠죠. 근데 그 자신감 자체가 굉장히 마인드를 좀 심리적으로 이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나를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들게 돼요. 근데 그런 심리작용 자체가 뭔가 이 그림에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잘 될 걸 아니까 더 잘 그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심리작용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미술학원에 나와서 진짜 정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내 그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장치들을 해놨을 때 굉장히 나는 그림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근데 비단 이게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내가 왜 그림을 잘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봤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예, 들어가십시오. 예.